투털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갑진년의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트럼펫과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연습에 보탬이 되고자 오늘 아주 중요한 연습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생각을 바꾸면 트럼펫이 쉬워진다. 아주 쉬워집니다. 우리가 이 트럼펫을 접할 때 힘든 악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여기다가 힘든다는 생각에 힘을 너무나 많이 주고 있습니다. 즉, 트럼펫은 힘든 악기야. 그래서 힘을 줘야 돼. 이것이 아니라 트럼펫은 내 호흡, 바람에 의해서 입술이 떠는 악기야. 그러면 그 입술을 어떻게 잘 떨게 해주느냐.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 힘들어. 그러니까 힘만 주게 되는 거예요. 힘만 주게 되면은 그 힘에 의한 소리 몇 개가 나겠습니까? 제가 수없이 항상 하는 말이 입술, 바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또 한 번 새로운 초심으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게, 자, 여기 기타가 있습니다. A 마이너를 쳤을 때 여기서는 왼손은 미라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방된 것과 내가 코드를 잡고 있는 것과 어울려서 라도미의 화음이 나옵니다. 즉, 기타는 화음 악기입니다. 우리 트럼펫은 가락 악기죠. 이 한꺼번에 이 소리를 못 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펼쳐놓게 되면은 그것이 가락 악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코드를 잡았을 때 뭔 소리야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코드를 잡았을 때 이 왼손이 얘를 이렇게 적당한 줄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지 않고 이렇게 얹혀놨을 때 이런 소리가 나죠. 잡았을 때 요겁니다. 우리 입술은 이 트럼펫을 부는 이 암부션은 내가 입술이 변하지 않으면은 소리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트럼펫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작년 12월에 고음의 진실에 의해서 입술의 길이를 짧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입술의 길이는, 자, 여기가 1번 플랫에서 2번, 3번, 4번 올라올수록 여기서 이렇게 음이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 입술의 길이를 고음이 갈수록 짧게 해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다가 이 기타의 지판에 내가 손을 이렇게 대충 놓게 됐을 때는 이렇게 둥탁한 소리가 나는데 얘를 자 살짝 자 어떻습니까? 그냥 놨을 때는 소리가 나죠. 그렇지만 손으로, 요게 입술입니다. 이런 상태에다 힘을 주면 아무리 줘도 소리가 안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힘 주고 부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내 입술이, 이 손이, 입술이 마우스피스가 요거를 살짝 눌렀을 때, 자, 요거, 요 변화, 요 생각, 이렇게 입술만 대고선에 힘을 줬을 때와 피스로 살짝 눌렀을 때,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생각을 한번, 내가 입술 길이를 잘 줄이지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입술 두께 있죠. 아, 요거 좀 혐오스럽지만 이거 있죠. 이 두께를 마우스핏으로 어떻게 된다? 이 마우스핏으로 지금 소리가 이렇게 안 나는 거는 이렇게 부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마우스피스에 정확한, 아이고 불편하네요. 대구선에 그냥 부르면 이런 소리가 나. 그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딱 눌렀듯이 여기를 그런데 여기 저는 쉽게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서 또 어떻게 돼? 이거를 기타에서는 꽝 눌러도 자 어떻습니까? 소리가 이렇게 죽죠. 그렇지만 적당하게 여기에 맞는 압으로 눌렀을 때는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맑은 소리가 계속 나야 되는데 나다 말다 하는 것은 내가 여기다 그냥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음으로 갈수록 여기를 그 다음에 우리가 고음을 할 때 자 입술을 마우스피스로 적당하게 두께를 고음으로 갈수록 조금 더 눌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유튜브에 보면은 여기에 누르지 말고 불어라 하는데 우리 아마추어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누르지만 않으면 돼요. 아프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누르고 입술 길이를 좁힌다. 이 생각을 이제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입술 길이를 내가 좁히고 두께를 얇게 할 수가 있다. 그 상태에서 뭐죠? 그러면 맨날 제가 했죠, 이거. 내가 낮은 도를 부는데, 요 앞에 있는데, 이 도를, 이렇게 부는 사람 없죠. 도. 또, 중간 도. 높은 도. 즉, 이, 내가 원하는 음의, 높이의 음에, 바람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까운데 여기다 대고 불거나 높은데 바람이 안 가거나 그러면 정확한 음정의 소리가 안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타를 이용한 자 마우스피스 두께 길이 자 길이를 짧게 하면 음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내가 정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마우스피스를 입의 두께를 살짝 눌러준다. 안 누르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요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좀 바뀔 겁니다. 요것을 기본으로 해서 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1번에 있는 솔도 미솔 미도 솔도 자 손가락 하나도 안 누르는 배음의 연습이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이 오늘의 이 방법은 제가 맨날 하는 연습입니다. 제가 하루에 트럼펫 한 2시간씩만 불 수 있다면은 아마 프로가 되고도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30분을 불기가 힘들어요. 아, 제가 이제 이 춘천에서 색소폰 학원과 트럼펫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색소폰을 레슨을 하고 남는 시간에 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 시간이 또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유튜브 작업도 해야 되고 오후에는 이 제가 이제 윈드 오케스트라, 색소폰 빅밴드, 앙상블 이 지도를 하러 네 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유튜브 작업을 할 때는 이 새벽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도 이 지금 새벽이에요. 새벽인데, 새벽에는 어떻습니까? 몸이 좀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연습 방법을 제시할 때는 저도 조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구독자님들이 이 트럼펫을 어떻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아, 뭐 구독, 좋아요 저는 그 말 잘 안 해요.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회원님들이 이놈 마음에 드네 이랬을 때 구독 두 번 누르면 또 취소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 연습 방법을 같이,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강의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서 다시 이제 틀어놓고 여기 악보가 있고 있으니까는 이걸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트럼펫은 텅잉 악기예요. 이 처음에 이 트럼펫의 역사가 신호 나팔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밸브도 없었고 그냥 신호 위주로. 그러니까 텅잉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 텅잉의 세련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립슬러, 슬러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텅잉과 슬러링, 슬러링은 립슬러를 말하죠. 즉 텅잉을 할 수 있으면은 이 슬러링이 자연이 돼야 됩니다. 입술 길이와 두께 조정에 의해서 1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솔 여러분 자신있게 내시죠? 솔. 자, 솔을 냈을 때, 요게 나의 밀착도. 이거를 세게 눌러볼게요. 힘준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람 다섯 개. 도는 바람 한 개. 근데 바람을 마이너스 세 개. 도인데, 여기 있는 건데, 요거를 내가 못 끄는 거야, 요거를. 얘만 꺼질 수 있는 바람. 그다음 솔. 자, 도로 올라가죠. 미 솔. 자, 그래서 트럼펫을 연주할 때 우리 저기 독립군님들, 우리 홀로서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솔까지만 정확히 낼 수 있으면 거의 80% 연주를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솔까지가 어떻게 내야 연주를 할 수 있느냐? 자연스럽게 해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내려옵니다. 솔, 도, 솔, 도, 미, 솔, 미, 도, 솔, 도, 솔, 도.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천천히 하는 연습이 실력을 빨리 끌어올립니다. 빨리 하는 연습은 금방 지치기만 하고 내 몸이 기억을 못합니다. 이렇게 됐어. 천천히. 그러면 텅잉을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템포를 좁혀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감이 생기면은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약을 하고 있죠. 힘들어요. 그래서 이 도약이 되면은 그 사이에 있는 음들은 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빨리 안 된다 했을 때는 천천히. 이제 텅잉이 됐어. 근데 최고의 난관은 립슬러죠. 립슬러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우리는 안 되니까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12월 달에 올린 고음의 진실 1, 2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립슬러는 입술의 긴장과 유연성 으로 해서 세련되게 만드는 건데 힘든 말이에요. 자, 입술 길이를 짧게 한다. 짧게 한다. 또 제가 강조한 거, 입술 구멍을 고음으로 갈수록 좁혀준다. 그 바람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을 할 때는 솔 이 바람으로. 바람으로 저음 도까지 갔다가 솔까지 내는 것입니다. 자. 자, 지금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죠? 소리가 작아졌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구멍만 좁히는 겁니다. 지금 저음으로 솔, 도 갔을 때 소리가 커졌죠. 다시. 내가 바람을 콱콱 주는 것이 아니라 솔의 힘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가는 요 안에 구멍만. 그래서 이 바람이 항상 나가야 돼요. 나가서 입술이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 이게 진동이 일어나야 소리가 나는 건데, 우리는 소리가 안 나는 거는 안 떤대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솔까지. 소리가 안 좋아도 돼요. 내가 소리가 올라가는 것만 느끼면 돼. 아, 내가 이거 짧아지는구나. 이거 진짜 재밌는 작업입니다. 풀어주고. 그냥 내가 이 구멍만 조금씩 조금씩 닫으면은 음이 올라간다. 자, 그럼 여기서 올바른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소리가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음의 높낮이는 진동수, 입술이 빨리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속도가 빨라야 되고, 소리를 크게 작게 하는 것은 바람의 양을 많이 집어넣느냐 적게 집어넣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구멍을 작게 해서 소리를 만들었으면 바람만 많이씩 집어넣으면 똑같이 균형 있는 소리가 되겠죠. 천천히. 균형을 갖췄죠. 자, 그럼 다시 이렇게 균형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근데 1번, 2번이 되면 밑에 거는 금방 되는 거고, 1, 2번이 안 되면은 밑에서부터 하면 됩니다. 7, 8번부터 해서 깎으러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번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의 힘으로 내려갔다가 솔까지 입술 구멍을 바람에 힘을 주지 말고 구멍만 좁힌다. 천천히 이렇게 갖춰졌을 때 바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 나는 음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라야 돼요. 어디까지? 솔, 도, 솔. 여기까지 잡혀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면은 이 연습을 해야 되고 되면은 소리 낙탈수 없고 도까지 가야죠. 안 되면 솔. 자, 그럼 도가 잡혔어? 미. 근데 미가 안 된다. 그러면 도까지 계속 될 때까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변화.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미가 잡혔으면 솔. 근데 잘 안 올라갈 때가 있죠. 봐요. 그럴 때는 여기서가 변화가 팍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일어날까 말까. 그래서 내가 이 리만에서 얼마나 작습니까? 여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 2번을 마무리가 되면은 밑으로 더 편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3번을 보면은 텅잉. 여기 이제 운지가 있죠. 파샵을 해서 1번과 같은 스타일로 점 찍고 파샵까지 갔다 오는 겁니다. 여기도 되는 파샵이 안 난다. 그러면 레까지 하는 겁니다.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레까지 자연스럽게 되면은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자연스럽게 완전히 다져 놓지를 않고 올라탈라 그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4번. 슬러링, 립슬랍. 하면 안 돼요. 이게 숙달이 되면 지금 정도의 템포만 정확히 되면은 진짜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마우스피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내 머릿속에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여기까지 하고 쉽죠. 우리 산에 올라갈 때도 올라가기 힘들어도 내려올 땐 막걸리 한잔 먹으려고 막 내려올 땐 신납니다. 내 발가락은 좀 아프겠지만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까꾸로 내려와야 되죠. 그게 생각의 변화입니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입술의 변화로 소리를 세련되게 만든다. 자, 그러면 이제 3, 4번도 됐어요. 1번, 1, 2번보다 훨씬 쉽죠. 그럼 여기 5, 6번은 더 쉽겠죠. 이제 1번 포지션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밥. 이걸 정확하게 롱톤으로 해도 되고요. 그죠? 즉, 롱톤 연습을 하고 박자를 점점 빨리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루어지면 됐죠. 그 다음에 6번 똑같은 이제 설명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안 나는 음은 그 부분만 다시 반복을 해서 해결. 이거 하다 보면은 와 나도 입술을 피스 안에서 내 입술이 변화가 생겼어 이러는 순간 우리 트럼펫하고 더 친해지는 겁니다.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음 7번 8번 7번은 이제 미까지 내려갔습니다. 미 이 저음이 또 잘나야 되죠. 자, 텅잉. 제가 지금 음표에다가 액센트를 표시해놨어요. 좀 텅잉을 힘있게 해라고. 텅잉도 힘이 있어야 내가 이 호흡이 쭉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힘 있게 한 다음에 부드럽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 립슬라로 놔줘야 되는데 그죠? 구멍이 그대로 미의 상태에 머무는 겁니다. 미라 벌려줘야죠. 이렇게 우리 홀로서기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든 연습법입니다. 그렇지만 제 영상을 많이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저놈이 또 이거를 하네. 왜 자꾸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자꾸 제시할 거예요. 더 좋은 연습법이 생각나서 저는 또 새롭게 악보를 만들어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립슬라 아우 하긴 해야 되는데 안 됐어 이랬을 때는 요게 괜찮은 것 같아 하면은 이 악보를 딱 놓고서네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면 트럼펫이 쉬워집니다. 즉 입술의 변화가 없으면은 트럼펫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자, 이제 2월의 시작이고 앞으로 이제 또 따뜻한 봄이 오고 또 세월은 자꾸 갑니다. 우리 나이가 먹어가면서 뭐 늙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늙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트럼펫 소리가 익어가기를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간절히 제가 희망합니다. 자, 더욱 건강한 패스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터트리였습니다.